파김치 다들 좋아하시잖아요. 대부분 저는 좀 속이 안 좋은 편이라서 파김치를 좋아는 하지만 못 먹거든요. 근데 식구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가끔 만드는데 쪽파 다듬기 힘들잖아요. 그래서 마트에서 깐 쪽파를 사서 편하게 만드는 걸로 추천드리고 이 양념, 이 파김치 양념 꼭 한번 해서 만들어서 드셔보세요. 진짜 맛있거든요.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양념인 것 같아요. 이 방법대로 하시면 정말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파김치를 할 수 있는데 양념이 만약 남는다면 제가 다음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파김치 하고 나서 익으면 꼭 정말 꼭 짜파게티랑 같이 드셔보세요. 너무 잘 어울리고 맛있거든요.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.